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 2년 동안 여행사는 1,300개 넘게 줄어든 반면 야영장은 4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9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여행사 수는 21,231개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9월 말보다 6.1% 줄었습니다.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경우 올해 3분기 26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 적자가 지속됐으며 직원 수도 2,000명에서 희망퇴직 실시 이후 현재 1,20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반면 야영장은 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 별도 공간에서 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끌며 2019년 대비 400개 이상 증가했습니다.